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폰투 제작사 산돌이죠. 2일차 12시 청약 경쟁입니다. 네, 오전에 샤페론이 의외로 가서 뭐 산돌 청약하겠다는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, 1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, 사실상. 네, 그거 보고 청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. 네, 어제는 100억 좀 넘게 들어왔는데,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. 2만 건 들어왔고요. 경쟁률은 31입니다. 현재 균등은 한 9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요. 증거금은 1000억 정도 들어왔죠. 비례 경쟁률이 60일이니까 비례 한 주는 한 60만 원 정도 지금 하는 거고요. 뭐 1억 정도 청약한다 그러면은 한도만큼 12,000주 청약한다 그러면 한 200주 정도 배정이 되는 거고요. 200주면은 한 380만 원 정도 배정이 된다. 수요일치 기간 악역이 10.4%였고 유통 가능 비율이 22.68%입니다. 근데 이게 많이 올라야죠. 되죠. 한 20%, 30%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빨주비가 좀 많이 높게 나올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. 대부분 뭐 수요 예측보다는 기간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편이죠. 미국에서도 현재가 뭐 단기 저점이다. 네,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상장은 27일이고 일단은 청약을 뭐 하긴 할 건데 얼마 정도 할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. 네, 2022년 상반기 수익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회성인 수익일 가능성이 있고요. KB증권인데 이번에는 쿠폰 줄 계획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. 네, 고객센터에 구독자분들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. 네. 뭐 고객센터에서 아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은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15시 한번더 보고 청약 의뢰를 결정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